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. 안녕하세요, 아빠의 선물입니다. 오늘도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 배경 영상은 제가 그 동물들 사진을 모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그러면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15살 중학생입니다. 제가 랩을 시작한 지 좀 됐어요. 한번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쓴 랩 가사가 좀 어중간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. 그 다음날부터 일이 시작됐네요. 선배들이 저를 다 쳐다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왜 나를 쳐다보지?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. 이제 학교를 마칠 시간이라 반에 와보니 다른 친구 책상에 부담스럽게 땡땡 선배님 랩 가사 잘 썼어요. 한 번만 불러주세요. 땡땡 괴롭히지 마 크크 등으로 쓰여 있었고 복도에서도 제 이름이 부르더라고요. 저는 꿈이 래퍼인데 저희 가족들은 저의 희망을 하나씩 무시하시고 이상한 랩 따위는 그만두라고 하시네요. 공부나 하라고 음악도 잘하지 못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. 많이 힘들어서 자해도 해봤는데요. 소용이 없더라고요. 아무래도 저의 가족들은 제가 힘이 든 것을 몰라주시고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힘들다고 얘기하면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사정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리시네요. 정말 힘들어요. 네, 오늘은 래퍼가 꿈인 친구의 사연입니다. 저 포함해서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용기가 없어서 포기하는 일이 전 많이 봤습니다. 힘드시더라도 꿈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. 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열정이 부럽습니다.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잘할 자신 있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부딪혀보면 좋겠습니다.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